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연말 랠리를 기대했던 시장의 투자자들의 이 실망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베런스는 내년 시장에서 큰 수익을 기대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이 근거는 GDP였습니다. 내년에 미국의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3.3%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올해 5%에 비해서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라면서 이제 이 정상적인 성장률로 돌아설 것이다라고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물류난으로 인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내년 증시 에서의 이 순위를 올해만큼은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렇다면은 지난 금요일장에서 어떤 기업들이 움직였는지 오늘도 업종과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 업종은 백신 업종입니다. 백신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각 기업들이 이슈별에 따라서 또 주가의 흐름을 달리했습니다. 모더나와 화이자의 주가는 크게 올랐습니다. 지난주 증시가 전체적으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더나와 화이자의 주가는 주간 기준으로 두 자릿수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엔 주가가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이 CDC 측에서 이 존슨앤존슨의 이 백신보다는 모더나와 화이자를 더 권고한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으로 인해서 혈전 현상이 현재 나타나고 있고 이 현상은 주로 젊은 여성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CNBC 측에서는 CDC 권고가 존슨앤존슨의 신뢰에 크게 타격을 줬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덱스인데요.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완전한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웃돌았습니다. 예, 특히 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예상치는 224억 3천만 달러였는데 이보다도 높은 234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CNBC 측에서는 노동시장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4%의 성장 흐름을 이뤄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5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이 투자 의견도 계속해서 페덱스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이 시티은행 측에서는 페덱스의 목표 주가를 250달러 선까지 상향 조정했고요. 투자 의견도 마찬가지로 중립에서 매수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페덱스는 지난 금요일장에서 5% 가깝게 오르면서 시티은행의 목표 주가인 250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입니다. 알리바바인데요. 이 베런스는 알리바바의 주가가 현재 완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현재 매수를 할 만하지만은 많은 시장 투자자들이 겁을 내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여전히 중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규제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악화된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했고 이에 반해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탄소 중립 기업이 될 것인데 이는 매우 긍정적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등 다시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에 따라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은 대체로 긍정적이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금요일장에서 이 알리바바는 하락장에서도 1%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입니다. 제너럴 모터스의 자율 주행 부분의 자회사인 크루즈의 이 CEO가 돌연 사임을 결정을 했습니다. 댄 암만 CEO가 불화로 퇴사를 했다라는 추측이 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뉴욕타임스 측에서는 사임 소식을 전하면서 형식적인 칭찬조차 없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너럴 모터스의 사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나왔고요. 지난 금요일장에서 무려 주가가 5%가 넘게 빠지면서 5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젠입니다. 유럽 측에서 바이오젠의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승인을 거절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일단 알츠하이머 병의 호전의 연관성의 근거가 확보가 되지 않았다라고 유럽 측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하지만 바이오젠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에서 미국에서 승인이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바이오젠과 일라이릴리 등은 모두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 기업과 업종별로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짚고 왔습니다. 네, 최윤이었습니다.